상엽 이사님은 나의 길을 간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도 나의 길, 나의 신념이 중요한 것처럼 이상엽 이사님은 과연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이 지금 나의 길을 가고 있는지 판단하고 계셨을까요? 어떤 업종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다섯 글자입니다. 제약바이오입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네, 제약바이오는 좀 이렇게 지수와 좀 무관한 경우도 많고 네. 이제 모멘텀만 있으면 지수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길을 간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글로벌 빅파마 이제 노보노디스크, 일라이 릴리가 오늘 새벽에도 또 상승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두 기업 합치면 시가총액이 무려 1,700조인데 1,700조의 기업이 흐름이 좋다, 역사적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 국내로 눈을 돌려서 살펴보면은 시가총액 큰 기업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50조, 한 20조 원 수준인데 지금 3분기에 영업이익이 각각 6.9%, 18.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점, 좀 분위기 잡아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상위 5개 제약사, 이제 코스피 쪽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한미약품, 녹십자, 종근당, 대웅제약이 이번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점도 분위기를 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 정확히 일주일 후, 그러니까 이제 10월 20일부터 이제 유럽 종양학회가 5일간 열리고요. 네. 또 그거에 이어서 또 알츠하이머 임상학회가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이 두 학회 정말 중요하고 국내 뭐 참여해서 또 임상 발표할 기업도 많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말씀드린 부분이 좀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좀 중요한 모멘텀, 시장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가는 그런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하면 또 시장이 어렵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을 이상엽 회사님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네, 두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한미약품입니다. 네. 오늘 한 1.7% 하락하고는 있지만 좀 아랫골이 뭐 달리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국내 제약사 중에서 그 비만 신약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와 관련돼서 임상 3상이 이제 4분기에 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거 중요하고 네. 일주일 전에 7일이 이제 한미 약품의 이제 창립 50주년이었는데 그룹사에서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제 비만 관리를 이제 꼽았고, 그래서 이제 5개 신약 치료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은 관련된 이제 소식들을 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독자 플랫폼을 활용해서 서양인이 아니고 이제 한국인의 맞춤형 치료제를 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복합신약 이제 로수제시라고 있는데 그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감소시켜주는 약인데 이게 3년 연속 매출액이 1,000억 원 돌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무려 1,400억이 돌파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또 현대인 병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성장성이 높다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3분기 실적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소폭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봤을 때도 어닝 시즌에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것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2,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수급도 보면은 금융투자가 어제까지 5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 거 계속해서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동국제약입니다. 네. 이쪽이 이제 마데카 크림 관련된 브랜드 이제 뭐 센텔리안 24라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피부에 좋은 화장품 관련된 그런 브랜드인데 이쪽이 사업부를 구분하자고 하면 헬스케어 사업부예요. 근데 헬스케어 사업부가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2018년에 매출액이 1,000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거의 2,000억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두 배가 됐고 올해 상반기로만 매출액이 1,134억 원.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일단 동국제약이 이쪽이
더 나아가서 7월부터는 이제 뭐 메디컬 에스테틱 본격 진출을 해서 의료 시술에 관련된 제품으로 이제 또 한 발 나아가려는 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 그쪽만이 아니고 이제 전립선 비대증 복합제 개량 신약도 최근에 임상 3상에 성공했는데 식품안전처의 그 품목 허가를 신청하고 발매할 계획인데 중요한 거는 이쪽 시장이 국내 시장 약 한 5천억 원인데 글로벌 시장 규모도 연평균 한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그리고 제품 출시 이후 6년 동안은 동국제약에서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매출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관이 오늘까지 11일째 매수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약품과 그리고 동국제약 두 가지 제약바이오 대표적인 종목들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나의 길을 간다. 이 잘 나의 길을 개척하여 나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들 이 여러 가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 손연호 팀장님은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을까요? 네, 우선은 좀 단기 관점으로 좀 일정주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계열을 보면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 기반 장기 지속 주사제 개발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이 기존의 이제 주사용 탈모제 치료제 생산할 때 기존 기술로는 이제 폴리머 기반의 제품 약물을 이제 좀 분출한 양을 조절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제공한 기술을 마이크로 플루이딕이라고 하고 있고요. 일단 인벤티젤 같은 경우는 당뇨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투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고 어떤 실적은 꾸준히 이제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좀 자세한 뉴스를 보니까 일단 탈모 치료제 관련해서는 증권가에서 상당한 좀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떤 탈모 치료제 관련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언급이 나올 때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에 살짝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16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세계 비만 체중관리 학회에서 비임상 단계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도 뉴스 제목만 보고 어떤 기대감이 소멸된 뉴스인가라고 봤었는데 오늘 이제 발표하겠다고 내용이 나온 거고 발표 내용은 이제 다음 주 16일과 18일 사이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뭐 제약바이오 전문가도 아니고 그 업체에 방문해 본 적도 없지만 보통 이런 비임상이랑 일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단기적 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좀 오늘 종가로 사시거나 뭐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사신 다음에 16일부터 18일이니까 뭐 17일과 18일 사이에서 뭐 1차 VI 들었을 때는 그때 매도하는 관점으로 단기 일정주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뉴스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했고 윗꼬리가 살짝 달려있는데 수급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 투자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외국인 투자가 일부 좀 갖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 일정주 관점으로 다음 주 월화수에 매도하고 다시 눌림목에서 매수하면서 뭐 일상 준비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벤티지 랩까지 제약바이오 중에 단기적인 이슈 모멘텀을 가지고 또 다음 주에 수익 내볼 수 있는 종목까지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제약바이오 쪽에 지금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회사들을 잘 선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키워드 배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연호 팀장 그리고 레몬 리서치 이상혜 비서 두 분과 함께했는데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